네, 코타로 오시오의 빅 블루 오션이라는 노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튜닝은 오픈 D 서스포 튜닝이어서 6번이 D, A, D, G, A, D 이런 순서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인트로의 첫 번째 마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7이 있죠? 여기는 하모닉스로 연주를 하시는데 라스게아도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오른손이 두두두둑. 네, 뭐 새끼손가락부터 쓸 수가 있겠지만 네, 세 개만 쳐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주를 하신 뒤에 여기 바디힛을 네번 쳐주는 거예요. 하나 둘셋 넷. 뭐 위에를 치셔도 좋겠지만 아래를 치시는 게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뒤에 가서 치면 안 좋아요. 왜냐면 태핑으로 날라와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네 방을 연주하고 나서 12번째 프렛에서 하모닉스를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모닉스를 두번 때려주고 1번 손가락으로 여기 555를 해머링 해주고 나서 다시 두 번째 하모닉스를 넣어줍니다. 제가 얘네를 연주를 해보면 원, 투, 쓰리, 빰, 다다, 다다. 박사가 원, 투, 따라라다, 빰, 따따따따 이런 박자거든요. 원, 투, 뚜루루루,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외워주세요. 빠바바 빰, 요 부분 제가 계속 설명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마디인데요. 방금 빠바바 빰을 끝났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박자는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흙한 다음에 업 치고 다운. 그래서 앞에 빠바바빵 다운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업을 엄지로 칠 수도 있고 1번으로 칠수 있고 이렇게 두 개로도 칠수 있는데 그 선택인데 전 대부분 엄지나 1번으로 연주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흑, 업, 다운. 이렇게 연주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X 표시는 찹 해주고 나서, 이제 찹 다음에 업은 이 녀석을 그대로 올리는데, You Are The Hero에서는 약간 여섯 줄을 다찹 했다면, 얘는 약간 위에 있는 핫 둘, 세줄 정도를 찹하는 느낌으로 손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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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은 이만큼이죠. 얘네를 이렇게 두 개로도 갈 수가 있고, 1번이랑 섞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주를 할것 같아요. 아시죠? 자, 그럼 이만큼 합쳐보면, 찹, 둘, 셋, 넷, 핫, 둘, 셋, 넷 하고 나서 00이 나옵니다. 그때 손을 버려서, 그 다음에 왼손이 사사를 해머링 해주고 나서 오른손이 19번째를 하모닉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아까 암기해달라고 했던 이 부분부터 해보면 이렇게 연결이 첫 번째 마디에서 이두 번째 마디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 앞에랑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업, 셋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더. 0, 0, 4, 하모닉스, 흑, 업.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찹, 둘, 셋, 넷, 핫,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0, 0은 손 버리고 하나, 둘, 그 다음에 해머링 둘, 둘, 둘에 날려주고요. 오른손이 12번째 날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마디 맨 마지막 부분이었던 여기부터 이두 번째, 세 번째 마디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를 가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다다 빵한 끝난 상태. 방금 여기에서 지금 끝난 상태에서 이제 다음 마디를 연결 가보는 거예요. 흑업 다운 치고 나서 하나 둘 버리고 버리고
이게 이제 버리는 게 두 개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죠. Put up, down, 핫둘 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줄 써 있는데 꼭 네 줄 칠 필요는 없어요. 위에 세 줄 정도만 터치가 잘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chop up, chop up, chop up, chop up 네 개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6번까지 소리 나지 않게.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6번이 죽어져 있는. 자, 그럼 여기 마디를 또 천천히 해보면 흙 업 다운 따다다다. 네, 이렇게 연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요거 이제 끝났죠? 얘네를 저음을 세 번을 다운 업 다운 쳐준 다음에 찹하고 여섯 줄을 당겨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만큼 연결해 보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000 하고 나서 찹 했죠. 찹 할 때 왼손이 이제 여기 10, 12로 날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왼손을 한번 보세요. 할 때 이미 날아가서 이제 뒤로 연결되는 거죠. 자, 여기 해보면 하나 둘 셋 찹업 하고서, 자, 여기도 사실 여섯 줄 다 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핵심이 어디다? 얘는 여섯 줄 저음 줄 중간 줄에 메인을 두고 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영영이 나오는데 저음 고음을 나눠서 해머링 이런 식인 거죠. 자, 여기 마디 해보면 하나 둘 셋 차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를 해보면 짜다단 다다다다 짜짜짜짜 당당당 차버 이렇게 연주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오른손을 몇 번씩 잘 체크하셔가지고 제가 다운이랑 업을 무슨 손으로 쓰는지 아니면 본인에게 편한 방식을 찾아 나가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부터 정리를 해보면 하나 둘 왼손 오른손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6, 7마디 여기는 또 앞에랑 동일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밤 흙 업 다운 이렇게 시작했죠. 흙 업 다운 업 다운 탑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 둘 셋 밤 업 다운 탑 둘 셋 넷 이렇게. 제가 이제 요만큼 앞에랑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따당따당 여기는 앞에 내용 같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 8, 9마디 해볼게요. 자, 8, 9마디를 봤을 때 이제 흣, 업, 다운 다다다다다다 아, 영영영 여기 마지막에 업을 치셔도 되고 왼손에 해머링만으로 데리고 오셔도 돼요. 자, 요만큼 다시 해보면 흣, 업, 다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영영영 칠 가시는 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나서 이제 오른손이 이렇게 업을 빼야겠네요. 보니까 네, 업을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머링 날려주고 이제 오른손이 10부로 가서 7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먼저 한 대 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왼손 잠깐 버렸다가 다시. 그래서 이름을 오오웬이라고 해줄게요. 요 녀석의 이름은 오오웬. 됐죠? 한 번 더 오오오웬. 자, 그 다음에 얘는 오오웬오라고 할 거예요. 오오웬오. 처음엔 7을 누르고 오른손 손 버리고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오른손 이런 느낌으로 네, 오오웬 오오웬 오를 해봤습니다. 한 번 더
하고서 여기는 이제 반박자를 씌워주고 흣, 업, 탑, 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만큼 제가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음 마디를 진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